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수학이고요. 오늘 주가 2.03%. 아무래도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뭐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이수화학만 들고 계신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을 만한 주가도 오르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결국 이거 3만 원에서 저항 라인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페셜티 케미컬은 상한가를 갔는데 이수화학은 굉장히 좀 무거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오늘 많은 주주분들, 이수학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한테 다소 좀 실망스러운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는 해요. 스페셜티 제가 이틀 동안 분봉 흐름 보여주면서 이거는 위쪽을 보고 움직이는 분봉의 패턴이다. 윗구간으로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구간 넘어가면은 급등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봉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수학은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근데 변동성을 좋게 주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종가 라인을 크게 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수학이 만약에 전고점을 좀 명확하게 도전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날은 못해도 이 앞에 있는 윗꼬리까지는 시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양봉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끝을 내긴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굉장히 아쉽고 같이 한번 봐야겠죠. 저희 채널 링크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이수학. 요것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한주 동안 매매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요즘에 시장이 뭔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매매 흐름을 좀 잃은 것 같다. 그런 분들. 계속 뭐 혼자 매매하시면은 역효과 납니다. 네,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 매매하시면서 저희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안 좋은 습관이나 아니면 좀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다 관련해가지고 코멘트 잘 드리거든요. 가감 없이. 그런 것들 또 같이 한번 점검의 느낌이라고 해야겠죠. 한주 동안 쉬어간다라는 느낌보다 점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립하는, 예, 그런 시기로 재충전해서 딱 리마인드 해가지고 가시면은 그 다음에 또 매매 흐름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많으니까 꼭뭐 이게 종목 때문만이 아니라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이수학 남겨주셔서 한 주간 저희랑 같이 시장 대응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수학은 이제는 카드가 많이 없습니다. 카드가 많이 없고요. 3만원 라인을 최대한 좀 지켜주긴 해야 돼요. 시가가 밀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윗라인에 양봉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다음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음봉이 나와준다? 이거는 주가의 흐름이 뭐 단기적인 추세가 꺾이는 거, 그건 둘째치고 굉장히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루해질 수 있고 기대감이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겠죠. 왜냐? 갈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기회라는 건 스페셜티가 움직여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스페셜티가 이 정도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이수화학으로 돈을 계속 집어넣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가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거죠. 제가 분할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메인은 스페셜티 케미컬이다. 그래서 이때 제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스페셜티 케미컬 주식이 인기가 좋을 거기 때문에 이수와 그냥 이런 구간에서 웬만큼 비중 정리하시고 스페셜티 상장하면은 현금 놓으셨다가 그거 도전하셔라. 전고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스페셜티만 독단적으로 뭐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주가 등락률이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이수학은 약간 좀 어중간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은 이수학이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수혜주의 포지션에 있는데 스페셜티가 잘 나가면은 이수학이 될 건데 이수학이 주가가 굉장히 잘 움직이지 않겠냐면서 저한테 몰아셨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역시나 뭐 스페셜티 케미컬이 너무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수학은 좀 턴을 좀 소비한 느낌이 커요. 그거를 빠르게 좀 회복을 하려면은 1, 2거래일 안으로, 지금 2차전지 포지션이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쵸? 2차전지 포지션이 좋으니까 이 좋은 구간을 살려가지고 한 번은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위쪽으로 액션을 더 강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위로 지금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스페셜티 케미컬이 안 움직이고 그냥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이 없고 이수화학만 혼자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스페셜티가 상한가에 받고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한 번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리고 계속 아래꼬리 달린다는 거. 그거는 누군가가 좀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유입은 될 거예요. 왜냐? 스페셜티 상한가 갔는데 그거 못 사가지고 이거 이수화 내 시가 뜨겠지 해가지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처음부터 약간 그 우려했던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날 그 코멘트를 드렸었거든요. 이 윗꼬리 나왔던 날. 이거 아마 좀 이용을 할 거다. 스페셜티 분명히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점상으로 잠기기 때문에 그 점상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일로 들어올 거고 그 물량들을 어떻게 얘들이 이수와 원래 주가 움직인다 애들이 그거를 이용을 해 먹을 거다. 그 관점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가격 라인은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영상 찍을 때 뭐 무조건 좋다 좋다 이야기 안 드려요. 그냥 댓글에 안 좋은 얘기가 달려도 그냥 이거는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별로다. 가감없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년째 찍고 있는데 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데 가셔가지고 뭐 전고체 배터리, 뭐 미래의 기술, 목표가 20만원, 30만원 그런 영상만 그런 영상 보시면 돼요. 네, 저는 그냥 뭐 그런 거 신경 많이 안 씁니다. 네. 대신에 뭔가 제 관점에서 좀 대응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숨김없이 이야기 드리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셜티 케미컬을 같이 들고 있는 주주분들은 어차피 처음에 분할할 때 같이 받은 거니까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 수확을 정리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응할 수 있는 가격 라인들을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요 상한가 캔들 종가 있죠. 요 구간 아래로 내려온다. 그거 굉장히 좀 안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3만원 부근에서 가격 라인 유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 정도 가격. 28,500원부터 31,000원 이 안에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좀 정석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정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 이제는 양봉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 요 정도 딱 정리해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페셜티랑은 주가 흐름이 좀 달라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오늘 캔들이 나쁘진 않은데 스페셜티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찜찜한 겁니다. 저희 채널 요거 누르시고 오류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수학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오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 또 매매 잘 안 되시는 분들 중간에 리프레시 하는 거죠. 혼자 그냥 HDX 보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마이너스 난 종목들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내동매매만 많이 하게 되죠. 이럴 때 딱 컨트롤 한번 빡세게 하면은 금방 또 괜찮아집니다. 계좌 밸런스도 좀 맞추고 그다음 매매 흐름도 잡고 다시 한번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수학이라고 많이 남겨주세요.